자, 여기서 장점이라는 말을 자꾸 하는데요. 장점과 또 하나의 비슷한 말이 있으니 강점이라는 말입니다. 장점이라는 말과 강점이라는 말은 비슷한 듯 다른데요. 장점은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좋은 점, 잘하는 면, 그리고 아직 특별히 잘하지는 못하지만 잘하고 싶어서 열심히 자기의 시간과 노력을 쏟아붓는 것이 그 사람의 장점이에요. 그런데 강점은 뭐냐 하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것을 강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많은 부모님들에게 얘들아, 내가 너희에게 맡긴 내 자녀를 장점을 발견해서 강점화 시켜주기 바란다라고 기대하세요. 그게 부모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어떤 오해가 있냐 하면요. 내 아이의 장점과 다른 아이의 장점을 비교해서 누가 더 잘하나 하는 것을 강점화 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장점이라고 생각했던 것도 다른 사람의 장점과 자꾸 비교를 하기 시작하면 마음이 힘들어지고 자꾸만 자신감이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강점화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강점화를 시켜야 되냐 하면 그 아이 안에 분명히 장점이, 아까도 말했지만 잘하는 것, 좋아하는 것, 잘하고 싶어서 열심히 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한 가지일 리가 없어요. 한, 두, 세 가지 정도 됩니다. 그 자기 안에 있는 장점끼리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부모님이 얘기해 주는 거죠. 아, 우리 딸은 이런 걸 정말 잘하는구나. 저런 것도 되게 잘하고 싶어 하는구나.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마음속에 내가 잘하는 얘기만 하니까, 비교하지 않으니까 마음의 행복감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또 벌어지죠. 제가 신기하다는 말을 많이 쓰죠. 자녀들을 보면 신기한 일이 정말 많아요. 그 행복감 속에서 그 아이에게 주신 그 아이만의 천재성이 나오게 돼요. 우리 아이 천재 아닌데요? 남하고 비교하시니까 천재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 아이의 장점끼리 비교해서, 와, 너는 이걸 참 좋아하는구나. 저걸 참 잘하는구나. 와, 너는 이런 일을 하면 나중에 정말 잘하겠네. 라고 이야기해주는 그 부모님을 통해서 행복감이 찾아오고 그 안정감과 행복감 속에서 자기 안에 있었던 모든 잠재 능력이 발현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천재성, 영재성이 뛰어나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코칭이 잘 되면 그 사람 안에 있는 영재성, 천재성이 나오게 돼요. 왜? 코치가 부모님 대신 그 아이의 잠재 능력을 보아주고 응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때 이루어진 강점화는 다른 아이와 다른 사람과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놀라운 그 사람만의, 그 자녀만의 강점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부모님들이 해주기를 사실은 하나님께서 바라고 계신다는 겁니다. 평균 점수, 학력만 가지고 돈을 벌고 행복하게 살수 있는 시대가 이제 끝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아이들에게 언제까지 남하고 똑같은 것을 배우고, 똑같은 방법으로 배우고, 똑같이 모든 것을 섞어서 뭘 잘하는지 뭘 못하는지도 모르고, 평균을 내어서 그 평균과 함께 학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학벌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게 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아이들의 가지고 있는 장점을 강점화 시켜서 그 강점을 가지고 끝내는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심어주신 그 사명을 이루어내게 하는 그런 부모님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에 누가 더 빨리 눈을 뜨냐에 따라서 우리 자녀를 더잘 키울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자녀들의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자녀들의 마음을
잘 보살펴 주어야 한다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자녀에게 정서적 만족감을 주는 부모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주 어릴 때도 돌보는 그 돌봄을 통해서 부모의 표정을 보고 정서적 만족감을 얻는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 이후에도 6살 이후에도 끊임없이 부모의 모습을 보고 정서적 만족감을 얻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다 키웠다고 그것이 끝나지 않더라고요. 저희 시집간 큰딸은 아직도 저에게 정서적인 만족감을 받아가고 그날은 너무 행복하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알아주는 부모가 되어야 하는데 마음을 알아주기 위해서 어떤 스킬들이 필요한지는 다음 주인 여러분에게 안내해 드릴까 합니다. 그렇게 자녀의 마음을 잘 알아주는 부모들 밑에서 자란 자녀는 이렇게 생각한대요. 아, 부모님은 내 편이야. 부모님은 내 편이야.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행복하고 안정되어 있겠습니까? 겁나는 것이 없죠. 그런데 내 마음을 몰라주는 부모 밑에서 자라는 그런 자녀들은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부모는 내 편이 아니라고, 나하고 항상 대척점에 서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자기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또 자신감이 사라질 때가 많겠습니까? 정말 우리는 자녀의 마음을 알아주는 그런 부모들이 되어야 하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부모는 부모이기 전에 부부입니다. 부모는 부모이기 전에 부부예요. 아이들도 그것을 알아요. 그래서 정말 부부로서 행복한 부모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합니다. 부부가 행복하지 않을 때 아이들은 여러 가지로 흔들리고 많은 것으로 힘이 빠지게 돼요. 그래서 남편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아내, 또 아내를 제대로 돌보지 않는 그런 남편으로서 그냥 자녀에게만 난 올인하겠다. 그것은 정말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좋은 방법을 안내해 드릴게요. 어떻게 해야 행복할 수 있을까요, 부부가? 제가 이런 얘기하면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빠의 자리를 크게 만들어주는 그런 아내, 그런 엄마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엄마들이 얘기하죠. 선생님 이상해요. 왜? 엄마의 자리를 크게 만들어주는 그런 아빠, 그런 남편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안 하시고 꼭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런 질문하는 분들이 꼭 있으세요. 기분이 나쁜 거죠?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 신기하게도 이 아빠의 자리를 크게 만들어주고 나면 얼마 있지 않아 내가 되로 준 것을 말로 받으면서 아내의 자리를 크게 만들어주고 엄마의 자리를 크게 만들어주는 남편이자 아빠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대한민국은 아빠들이 자녀들과 가정에 있을 시간이 현저하게 짧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아빠를 만나지 못하는 시간 동안 그 아빠를 기억할 수 있도록, 잊어버리지 않도록, 감사함을 표현할 수 있도록 엄마가, 아내가 도와주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 집에서 하던 방법입니다. 더 좋은 방법도 많이 있겠지만요. 저는 생각해보니 어느 날부터 남편의 월급을 남편이 딱 들고 와서 멋있는 폼으로 저한테 주고는 했는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월급이 그 통장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 정말 나도 잊어버리고 남편도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오늘이 월급날이구나 하는 것을. 그래서 제가 항상 그것을 기억했다가 자녀들과 함께 배꼽에 손을 대고 아빠에게 가서 아빠 한 달 동안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인사하는 것을 가르쳤어요. 근데 정말 정말 남편이 행복하고 그 모습을 보는 아이들도 행복하고 저도 행복했습니다. 그거 말고도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예를 들면 물건을 살 때 주로 엄마가 사주죠. 그리고 엄마한테 아이들이 고맙다고 인사합니다. 끝! 근데 그 돈 일부는
또는 대부분은 누가 벌었어요? 아빠가 벌었잖아요. 그러니까 물건을 사줄 때마다 아이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오늘 아빠 오시면 잊지 말고 오늘 이 운동화 사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인사하자. 그럼 아이들이 더 좋아해요. 그래서 그 말을 해놓고 나는 잊었는데도 아이들은 절대 잊지 않고 아빠 하고 뛰어나가서 아빠 운동화 사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 아빠가 그래? 어떤 운동화 샀어? 라고 말이 이어지게 되죠. 사실 요즘 아빠들과 자녀들은 말이 이어지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런 모든 역할을 엄마, 아내가 해주는 것이 정말 행복한 부부로 살고 행복한 부부의 모습을 보는 그런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게 한다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어떤 부모 역할이 제일 중요할까요? 물으신다면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이 시간 우선순위의 이야기를 할 건데요. 우리 모두는 부모로서 시간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는 부모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정말 부모 역할을 잘하고 있는지 중요한 척도 한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한다면 저는 꼭 이것을 꼽겠어요. 여러분 자녀의 시간은 자녀의 것이 아닙니다. 더더구나 부모의 것도 아닙니다. 자녀의 시간은 오직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부모의 마음대로 짜준 자녀의 시간표 안에 자녀가 예배드릴 시간이 확보되어 있지 않다면, 주일 아침부터 학원으로 뛰어가야 한다면, 매일같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 교제하는 시간이 확보되어 있지 않다면, 이런 것을 가르쳐주는 그리고 배우는 시간이 확보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가 이렇게 키운 자녀들이 어떻게 그 영혼이 잘 되고 또 이 땅 위에서 그 영혼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라도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부모의 시간표가 먼저 회개해야겠죠. 부모의 시간표 안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준비하고 사모하고 드리는지 그 시간표를 다시 보아야겠어요. 부모는 과연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또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과 만나 교제하는지 말씀과 기도의 시간이 확보되어야 하겠습니다. 물론 자녀의 시간표도 다시 짜주어야 되겠죠. 얘들아, 예배 꼭 드리러 가자. 얘들아, 예배 먼저 드리자. 오늘 학원 못 가면 하나님이 너한테 지혜를 주신다는 것을 네가 증명해 보이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모님이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마치 여행하는 여행자가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 북극성을 바라보며 그 시선을 그 별에 꽂은 채 절대 다른 데를 바라보지 않는 것처럼 우리 부모들도 하나님과 그 말씀에 정말 우리의 모든 시선과 마음을 고정한 채로 길을 잃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로 자녀와 함께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힘든 시간, 어려운 시간이 많이 있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너무 바보처럼 두려워하고 너무 많은 것을 걱정할 때가 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이 먹고 아이들이 다 크고 또 다른 집 아이들을 코칭과 상담을 통해 도와드리다 보니 정말 우리가 키우고 있는 자녀는 우리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부모가 부모의 역할을 잘 소화해서 그대로 살려고 노력한다면, 그대로 자녀를 바라보려고 노력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키워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